사실 애 가졌어요. 그 논팽이하고 나보다 더 많이 느꼈어? 왜? 신혼여행 결혼 다 취소했어요. 나 진짜 뭐 감사한데 배우의 포스를 빌리시면 지금 감독님 문자 되세요. 자, 이렇게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생일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전에 연출 맡은 홍지영입니다. 그 극 중에 네 커플이 나오는데요. 저는 그 커플별 미팅 주선자, 아마도 감독인 역할 말고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 전에 11월 20일을 개봉 앞두고 있고요. 연출 맡았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경험에 준하면 아마 저희 영화 속에 네 커플이 아니라 다섯 커플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고 나머지 네 커플 속에 누가 있는 에피소드들은 아무래도 네, 그런 저의 경험, 경험치 혹은 간접 경험 다 들어가 있죠. 김강우 씨랑 김효진 씨가 연기한 그 태규와 주연 커플은 저한테 항상 그 편집본을 볼 때마다 마음을 움직여요. 그 오래된 커플이 너무너무 질기게 사랑해서 그 겪는 그 애증 관계를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연희 그리고 태견 지훈 군이 연기한 그 커플은 저는 정말 매 회차마다 제 첫사랑에게 참여록을 쓰는 기분으로 연출했어요. 예, 아마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마동석도 구잘 씨는 국제결혼이나 저희 옆에 커플들 많고 저 역시 잠깐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워너비 한번 다른 문화의 사람을 사귀어보면 어떨까 어떤 문제가 있나 여서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았고요. 그리고 이희준, 고준희 커플은 시나리오보다 굉장히 재밌게 나온 커플이고 그 둘의 시너지? 예, 그래서 아마도 그 결혼 중에 혹은 결혼 후에 결혼 전 다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공감을 느끼실 커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 커플 모두에게 애정이 넘칩니다. 네. 결혼 전야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공감하시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런 배우 조합과 제가 일을 했습니다. 너무 저는 함께 만든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, 영화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정말 찍는 내내 느끼면서 봐서요.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배우의 변신이 아니라 저 배우한테 저런 새로운 면이 있었구나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두 재미를 꼭 선물처럼 안겨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둘, 셋!